마치 관짝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라이언 씨. 어, 대박. 와, 미쳤다. 20, 30대 청춘들이 정말 많았어요. 요거는 제가 잘 먹고 있는. 이거 괜찮다. 다른 게 잘 굳이 없이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수입단 따로 올려서 가져가요. 아니야, 고객님 굳이가 나 이거보다 더 나을 거야. 맛있는데? 역시 인절미는 실패하지 않아. 맛있다. 근데 참 비주얼이 참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응. 시멘트 같아. 고기향 먹는 것 같아. 쓰레기통 맞을 거야. 이것도 유명한 데야. 어? 아, 그러니까 뚜껑. 응. 예쁜데? 노란색, 핑크색? 나 쓰레기. 어, 그니까. 그 일반 쓰레기통 못생겼잖아. 그니까, 이런 소품들? 너무 디자인이. 그치. 색감들이 너무 예쁘다. 난 그린. 어, 핑크나 베이지가 더 예쁘다. 진짜? 응. 와, 진짜 이렇게 보는 건 달릴 수가. 엄마랑 나랑 진짜 취향 안 맞아서 같이 못 살아. 정말. 서빙볼도 있고. 이거 괜찮다. 괜찮다. 이거 저거잖아. 우리 어, 국수 먹은. 그니까. 어, 어. 이것도 예쁘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그냥 이게 나쁘. 간장 새우가 있구나. 저거부터 먹어야 돼. 간장이 있어야지. 얘부터 데려올까? 간사기 간장 물이라고. 데려올까? 엄마가 사줄 때 비싼 거 먹어요. 다음 뭐 먹을지 빨리 정해. 누든. 그럼 뭐니? 이거 뭐야, 진짜? 궁금하다. 생채 대막이랑 요걸로 담았어요. 그리고 연어 회덮밥 시켰어요. 뭐가 제일 맛있을까? 레몬 글라세, 버블 초콜릿, 얼그레이 밀크티. 자, 얘네들도 갖다 놓고. 내추럴 아이보리라고. 내추럴 화이트. 이게 전자레인지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스팀 구멍이고. 이거를 요렇게 쓰고 보관할 때는 요렇게 다시 접어가지고 보관하면 돼. 색깔 예쁘지? 응. 한 개 샀어? 아니? 다
다섯 개가 세트. 아니 근데 여기에 다 올라가는 그 간이 다 있어야 돼. 나 그래서 그 강아지 풋스텝 같은 거를 사놓을까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그걸로도 턱없을 것 같지 않아? 집에 왔더니 또 주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또 엄청 제로 칼로리 음료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쓰잖아요. 다이어트 식품에 또 진심이거든요.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 요거는 제가 잘 먹고 있는 보성공차 아이스티 제로 칼로리 그거랑 이번에 처음 시켜보는 투명 이온이라는 그 포카리 스웨트 같은 맛이래요. 그거를 시켜봤습니다. 원래 또 다른 맛들도 있었거든요. 쿨피스였나? 쿨피스도 제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품절이어서 못 샀고 그래서 얘네들을 한 4개는 자취방에 가져가고 2개 해가지고 학원에 갖다 놓고 이 집에다가도 조금 기부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빨래를 했지만 마르지 않았었던 옷들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두고 가려고 했었던 아이들 걔네들도 다시 다 패킹을 해가지고 가져갈 겁니다. 아까 보니까 약간 옷장에 공간이 남더라고요. 얘네들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바리바리 싸들고 왔고요. 요거는 이제 제 다이어트를 할 거라서 밥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간식? 밥을 조금 먹기 위한 풍족한 간식입니다. 얘 좀 일단 넣어놓고 마치 관짝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라이언씨. 진짜 수납 침대를 산 게 너무 신의 한 수 같아요. 이 수납 공간이 없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이게 접시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먹으려고요. 병 떨어졌어. 그리고 화장실에 요거 워터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녹물 막 이런 걸 걸러주는 건데 사실 이게 신축이라서 녹물은 없을 거예요. 리필이 하나가 들어있고 아하! 오 이게 녹물은 아닌데 어 대박 와 미쳤다 이거 신축이어서 그런가 봐요. 헉, 어머 막 이런 게 이미 필터가 있었어. 이미 필터가 있었던 거예요. 얘를 제거하고 이거를 돌려서 끼우면 됩니다. 된구나. 제대로 안 깨졌군. 됐다. 되었어요. 완벽히 됐어. 아, 새로 옷들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한테 미리 사놓은 짐을 이렇게 맡겨가지고 엄마 배달을 해줬습니다. 와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거의 7시가 다 돼가지고 배가 조금 고프기 때문에 이거 요거트 먹겠습니다. 로투스까지 뿌려가지고 요거를 빨리 먹고 이건 진짜 편집을 해야겠어요. 요 매트. 요 매트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깔아봐야지 제가 안에다가 소파를 어떤 크기를 살지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자취하실 분들은 먼저 와가지고 세팅하면서 구매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실측했던 느낌이랑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미리 소파 안 사놓길 너무 잘했어요. 이제 슬슬 집이 되어간다.
제 보호 안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일까? 응. 진짜? 어떡해? 이렇게 하고 하려고 했대.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아무래도 좀 크긴 하네. 크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빼지? 비닐을 들어볼까? 오. 저는 계속해서 짐을 집에서 챙겨오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것들로 좀 삶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서 라면 같은 거. 이거 진라면 순한 맛인데 진순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려나? 뭐 급할 때 먹으려고 짜슐랭, 짜파게티 범벅컵, 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왔어요. 집에 있었던 건데 엄마가 그냥 가져가라고, 어차피 집에서 쓰는 사람 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커피포트도 엄마가 그냥 줬고요. 그릇이랑 요거는 이제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많은데 그거 연마제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식용유랑 베이킹소다랑 막 그런 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릇, 여기서 급할 때 먹기 좋게 햇반 같은 거. 요거는 샤워기를 바꿀 거예요. 여기 필터도 넣고 그리고 향 날 수 있는 것도 같이 넣어서 쓸 수 있는 거여서 제가 얘를 잘 사용을 했는데 얘가 더 깔끔하고 뭔가 깨끗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금, 후추 같은 거. 요거는 저당 블루베리 잼. 여기서 살게 되면은 제가 마켓컬리 같은 데서도 배송을 해가지고 빵이랑 같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엄마한테 뺏어온 생미 밥을 바로 해서 얼려놓으려고요.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먼저 이거 시프트 샤워기부터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샤워기가 그냥 기본형인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예쁘지 않아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얘를 바꾸고 요거 필터를 일단 이 안에다가 끼워야 되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건가? 끼고 넣어주고. 저는 향기 나는 것도 원해서 이것도 캡슐도 같이 구매했었어요. 저번에 노란색을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향이었는지 까먹었네. 자, 이제 스테인리스 식기들을 세척을 하기 전에 텀블러나 이런 그릇들
오면서 또 먼지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먼저 설거지를 해서 말려놓고 스테인리스 길들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택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저번 주 말부터 오늘까지 받은 물품들인데 이건 내일 한번 언박싱 하울을 촬영을 해보려고요. 일단은 설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편집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2차적으로 세척을 하려고 다시 꺼내놨습니다. 자, 드디어 이 후라이팬, 새 후라이팬이랑 새 스텐 제품들을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마제가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 성분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거를 꼭 처음 사용할 때 씻어주고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거 베이킹소다랑 주방세제 그거를 반반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일단 닦아주라고 하거든요. 이게 넓은 면보다는 이런 좀 작은 부분, 섬세한 부분들에 더 연마제가 많다고 해서 이런 데 위주로 닦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냄비 하나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냄비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사용하는 성분들은 다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베이킹소다랑 식용유를 1:1로 부어가지고 세척을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뽕뽕으로 닦아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깨끗이 닦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서 닦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마제가 있는 거는 색깔이 좀 묻어나오나 봐요. 어? 묻어나온다. 대박! 대박! 묻어나와요. 제대로 안 닦았다. 물기가 마르는 동안 이 새 후라이팬을 한번 또 길들여보도록 합시다. 주방세제로 한번 헹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식용유를 묻혀서 한번 닦아줍니다. 물을 붓고 몇 도가 몇 도인지 어떻게 알지? 9가 제일 최고니까 한 4로 합시다. 여기에 식초를 조금 떨어뜨리라고 했어. 제가 식초를 좀 덜어왔거든요, 집에서. 기포가 살살 올라오면 그냥 끄고 물을 버리고 조금 식혀준 다음에 닦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이 아이를 세척을 해요. 여기에 이 믹싱볼도 하나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세척해야 돼요. 후라이팬은 제가 물을 버리고 키친타월로 한번 물기를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다시 불을 좀 켜고 그리고 식용유를 살짝만 묻혀서 한번 가볍게 닦아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코팅 작업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끄고 식히고 다시 닦아주라고 했어요. 후라이팬은 기름 묻혀서 닦아주고 한 번 또 묻혀서 또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코팅 끝! 자, 얘네들은 마저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세탁기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 수건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씩 빨아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세탁기를 사용을 해볼 건데 다섯 장만 먼저 빨아보겠습니다. 따로따로 빨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대 없이 30도? 세탁전 수건을 탁 턴 뒤에 세탁이네.
이거 시리얼 제가 미국에서 사와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추러스 맛나고 이거 그래서 인스타에서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 통에다가 켈로그 통에다가 넣을게요. 어? 언니 이거 어떻게 드시지? 이거 맞나? 오트 밀크에다가 넣고 그리고 따란 빨래가 다 돼가지고 그냥 걸어서 말려야 됩니다. 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쓱배송 상자인데 먹을 것들을 막 바리바리 챙겨왔습니다. 요거는 아 엄마가 싸준 미역국 그리고 김치들 열무김치, 총각김치 싸줬고요. 양배추, 감자는 오늘 동물 학원으로 가져갈 거. 귤이랑 토마토. 요거는 남은 작은 간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커피고요. 사과, 당근. 그리고 제가 조금 위가 안 좋고 하니까 엄마가 찹쌀이랑 흑미랑 같이 넣어서 먹으라고 밥 지어 먹으라고 해서 찹쌀까지 챙겼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어제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어제 그렇게 빨래를 하고 밖에 나가서 병원을 갔다가 나간 김에 다이소도 들려서 필요한 물품들도 사고 올리브영도 들려가지고 좀 이것저것 사고 나간 김에 일들을 좀 처리할 게 좀 많았거든요.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액까지 맞았어요. 감기 수액을 맞고 그리고 약국에 가가지고 처방전 내고 약 받아와서 그 근처에 있는 올리브영에 들어가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 좀 사고 벌꿀 약과도 사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마일들에 그 공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거 5월달 중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학원 출근도 해야 되는데 학원 출근을 안 할 순 없으니까 남은 시간엔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다 보니까 계속 영상이 밀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냥 인스타에서 소소하게 재마켓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 안에서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일드랩 연고 5월 중순에 올리브영 특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마켓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올리브영 나왔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멍멍해지더니 식은땀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갈 뻔했는데 제가 그렇게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쭈그려 앉으면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무 돌이나 잡고 앉았어요. 사람들 진짜 많이 다니는데 그냥 벽을 보고서 이러면서 계속 숨을 쉬었더니 20분 정도 뒤에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갑자기 수액을 맞고 혈액순환이 확 돼버리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와서 그래서 살짝의 발작처럼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서 괜찮아진 줄 알고 다시 좀 멀쩡해졌으니까 다이소를 갔어요. 다이소에서 또 쇼핑을 하려는데 또 어지럽고 식은땀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 저 벽 쪽으로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또 심호흡하다가 살짝 괜찮아져서 바로 집에 튀어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 링티 타먹고 벌꿀약과 먹었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거 엄마한테 찡찡거렸더니 엄마가 고기 먹으러 오라 그래서 또 되게 맛있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그 고깃집을 엄마가 데려갔어요. 거기서 또 고기를 먹는데 그곳이 되게 핫플이란 말이에요. 진짜 연예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유명해져서 그런지 20, 30대 청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고기를 잘 먹다가 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쿵쿵쿵쾅 빨리 뛰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로 혼자 제가 자취방에 와서 자다가 혼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본가에서 엄마 옆에서 꼭 붙어서 잤어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계속 누워있다가 그러고 왔더니 푹 자고 왔더니 또 지금은 괜찮네요. 근데 또 언제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예쁘다. 이거 퓨 샤인밤 글래스 허니문 러버인데요. 컬러가 진짜 예뻐요. 완전 청초 물먹 립. 제가 이걸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고 그랬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미주신경성 실신 그거랑 부정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한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 있거든요. 쓰러져서. 근데 이게 두 개 다 20대 여성들한테 되게 잘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래요. 저 진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공유를 드립니다. 오늘 이거 새로 시딩 받은 거 제품 살짝 사용해가지고 가볍게 메이크업 할게요. 에뛰드 거예요. 와 옛날에 플레이 컬러 아이즈 기억나세요? 그거랑 진짜 비교해보면 디자인 너무 세련되졌다. 진짜 예쁘다. 이거는 이제 웜톤 팔레트. 이거 구성이 옛날에 그 플레이 컬러 아이즈 카페 그 시리즈랑 색깔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똑똑한데? 되게 작은 브러쉬로 써야 되는 거는 이렇게 칸이 작고 그리고 손으로 넓게 바를 수 있는 것들은 또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나와있어요. 이거 진짜 똑똑하다. 이거 완전 괜찮다. 이거 살짝의 유분기만 제거하고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내장 브러쉬로 바르면 약간의 가루날림은 있는 것 같아요. 구성이 아주 야물딱지네요. 나 근데 이거 틴트도 쓰고 싶어. 이거 글로우 픽싱 틴트. 이거 예쁘지만 닦아보고 새로운 걸 써보자. 이거는 퓨어 코랄이고요. 차분한 살구 코랄 그런 느낌? 베이스 립으로 깔기 괜찮겠다. 근데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긴 해요. 아래만 발랐거든요. 위에 맨 입술. 안 묻어요. 굿, 굿. 지속력만 좋으면 진짜 굿. 그리고 여기다 에뛰드 하트퍼플 하셔 본투비 칙. 뭐지? 오늘 에뛰드 특집인가? 저 지금 그냥 톤업 선크림만 바른 상태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살포시 짠. 좀 많이 엄하니까 요거랑 살짝 섞어볼까요? 쿨톤? 스퀴즈베리? 살짝 섞었더니 조금 중화가 되죠? 오랜만에 새 제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싸준 반찬. 처음이라서 엄마 이렇게 싸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식탁으로 쓸 그 액자 테이블 같은 걸 구매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일단은 컴퓨터 책상에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고 언박싱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살 게 많이 남아있답니다. 차차 계속 정리를 해가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내일 아침에 또 9시부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밥을 못 할 것 같고 내일 퇴근 후에 밥을 해서 냉동밥으로 얼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가 사준 이 반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약도 먹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해먹고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